아줌마, 저길 보시옵소서. 어디? 저 잉어를 보시옵소서. 소자보다 더 큰 듯하옵니다. 어머, 정말? 동구. 예. 취선당의 모빈과 새로 오신 모후 중에서 동궁은 누가 더 좋은고? 취선당의 모빈은 어진 기운이 없는데 새로 오신 모후께서는 어질고 착하신 듯 보이지 않노? 아바마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듯합니다. 역시 우리 동궁이구나. 당시 세자를 유세하다가 세자를 보지 못하고 상감께서도 자취를 끊으시고 아무도 불쌍히 여겨 들이밀어 보는 이 없으니 형세 외롭고 고단함이 당연 민후보다 더 심하니 슬프다 복선 화음의 윤회 보응이 분명하여 하늘 높으나 낮춰 들으시는지라 민후 폐출당하실 때는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이 슬퍼하여 몸은 괴로우나 이름은 빛나셨거니와 장씨는 폐출함에 만민이 다 좋아하고 궁중이 쟁그라와 은근히 웃고 비웃으시니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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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마마 엄마, 옷이 미궁하신지요. 안색이 매우 상하신 듯합니다. 엄마, 너무 삼심 마시고 어쩌록 옷체를 보증하시옵소서. 소자가 누구이옵니까? 엄마의 아들이 아니옵니까? 소자를 믿으시옵소서. 동구. 예. 동궁은 이 애미가 믿지 않나? 소자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엄마뿐이옵니다. 정말 애미한테 그토록 매를 맞았는데 이 애미가 제일 좋다고? 몰인정한 이 애미가 믿지 않고 좋다고? 거짓말.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소자 미어서 매질하신 게 아닌 걸 잘 아옵니다. 하운데 엄마가 밉다니요. 정말. 아유, 내 새끼. 엄마. 미운 내 새끼. 마마, 혹여 옥체 미령하신지요? 하오면 심기 불편하시기라도 한 것인지요. 네, 요즘같이 몸도 마음도 편한 적이 없거늘 불편해 보이는지요. 소인 또한 그리 여기고 있거늘 천안의 화색이 아니 보이니 뜻밖이지 무엇이옵니까? 염려 마셔요. 여인의 복된 발자가 무엇인지를 네, 이번에야 처음으로 깨달았지 무엇이옵니까? 상감마마의 성청을 되찾아서 기쁘고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닐망정 동궁이 믿고 따르니 기쁘고 친정이 은영을 되찾았으니 기쁘고 또 기쁠 뿐이랍니다. 다만 희빈이 같은 궁장 안에 있으니 늘 마음이 쓰이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희빈이 누굽니까? 한갓 범연한 후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한 세자의 생모요. 어제까지도 그의 부모가 봉자가 받았던 당당한 국모가 아니었습니까? 네, 오늘날 이렇듯 은영을 다시 입은 것은 희빈의 것을 뺏은 거려니
하는 마음이 드니 같은 여자의 처지로 참 안 됐지 무엇입니까? 마마, 이렇듯 은영을 입으신 것이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지 어찌 희빈장 씨의 것을 빼앗은 것이옵니까? 성심은 아름다우시나 세상살이는 그런 법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지선당에 전혀 납시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전혀 자치조차 아니 나타내시니 지은 죄는 잊은 채 모든 원망과 악담을 중전 마마께로 돌린다는 소문이옵니다. 멍고, 수건 최 씨가 뵙기를 청하오십니다. 여쭐 것이 있다 하옵니다. 오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까? 예. 적서 제주에 다행히도 무사히 닿았다는 소식이 왔더이다. 상처 또한 많이 아물었으니 모쪼록 심려 놓으시라는 소식 또한 온 줄로 여쭈옵니다. 마마, 요즘도 상감 마마께서 전혀 자지조차 아니 나타나시는지요? 여섯 해 만에 다시 만나 부정에 한빡 빠져있거나 나타나실 게 뭡니까? 혹여 나타나신다 해도 이젠 거들떠도 아니 볼 겁니다. 이 방에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하시게 할 겁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동궁을 만났답니다. 금전령이 풀린 건지요? 우리 모자 도둑질하듯 몰래 만났답니다. 동궁이 그러더군요. 너무 상심 마시고 모쪼록 옥체를 보증하시라고. 소자가 누구냐며 어마마마의 자식이 아니냐. 그 어린 것이 저만 믿고 살라고 간곡히 말하더군요. 아무리 우리 모자의 정을 끊으려 발악해보라지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이젠 자식만 믿고 살 겁니다. 상감이요? 종이요? 그런 건 중전이나 받으라지요. 이젠 그런 속절없는 것은 매달리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살 겁니다. 상감보다도 중전보다도 더 오래 살다 내 아들이 보이 오르는 걸 이 두 눈을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비빈 후궁들이 하나둘이 아니나 아들을 낳은 건 누굽니까? 나 하나뿐이 아닙니까? 아무나 아들을 낳는 줄 압니까? 언젠가 당숙이 말하기를 왕자를 낳는 자가 친정 이기는 자라 하더니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고 보라지요. 나 말고는 아무도 아들을 못 낳을 겁니다. 무슨 일인가? 마마, 참으로 뜻밖의 소문이옵니다. 그 천하대 천한 무수리가 애기씨를 가졌다 하옵니다. 오늘 중전 마마께 그 사실을 여쭈니 그분이 즉 당신이 애기씨를 갖기라도 하신양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다는 소문이 지금 고란에 쫙 갈린 줄로 아옵니다. 듣자니 벌써 애기씨를 가진 지 일곱 달째를 하옵니다. 무엇이라? 일곱 달? 예. 하면 내 중궁에 자리했을 때 벌써 여러 달이 되었거늘 어찌 몰랐을꼬? 그 사실이 알려지면 태아와 인부가 무사하지 못할 듯하여 극력 감추온 거라 수군거리더이다. 그래? 내가 해치세라 그리했단 말이지. 예. 태몽은 어떤 것이었는지 들어봤는가? 태몽을 애써 감추는 거며 배부른 모양이며 틀림없이 왕자일 거라는 소문들이옵니다. 자갈밭에 뿌린 씨가 오죽하려고. 보나마나 옹질게야 틀림없네. 마마, 설사 왕자를 낳는다 해도 두려울 게 무엇이옵니까? 조금도 심려치 마시옵소서. 어인 일이오. 청할 것이 있어 왔사옵니다. 마마,
육상당 최숙원의 직첩을 높여주시옵소서. 왕실에 곧 기쁜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숙원은 지금 아이를 가진 지 7달째인 줄로 아옵니다. 그게 정말이오? 상감마마, 실로 동궁이 태어난 이후 7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왕실의 경사가 아니옵니까? 아이가 노는 거며 배부른 모양이며가 왕자가 분명한 듯하니 더더욱 기쁜 일이 아닌지요. 태몽을 듣고 보니 용종이 분명하옵니다. 태몽은 무엇이라 하오? 용꿈을 꾸었다옵니다. 용꿈? 예, 아이를 가질 무렵 꿈을 꾸었는데 누령 황룡이 인정전을 휘감고 있다가 최숙원의 품속으로 스며들자라지 무엇이옵니까? 왕손을 잉태한 후궁을 다른 후궁과 같은 반열에 올려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없기에. 내 항상 수라가 고적하여 불안하더니 듣던 중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구려. 무엇이라? 누런 황룡이 인정전을 휘감고 있다가 품속으로 스며드는 태몽을 꿨다고? 예. 고란의 참새떼들이 쪼아대는 말들인즉 그 태몽이야말로 장차 보위에 오를 것을 뜻하는 게 아니겠냐며, 지금 비록 동궁이 계시나 앞일은 예측할 수 없다고 수군대는 줄로 아옵니다. 무엇이라? 어느 것들이 방자한 주둥이를 울리다란 말인가? 내가 세자를 뵀을 때도 용꿈을 꿨어! 그 무술인지 물깃는 한여인지 하는 것이 떠내려오는 복숭아를 건지고도 용꿈을 꿨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알게 뭔가! 아니 그러한가? 내 아랫땅으로 내려앉았다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다! 두고 보게, 고녀는 분명히 딸을 낳을 게야! 마마, 그 천한 무수리가 이랴 껑충 뛰어올라 종이품 수개 첩질 받게 되었다 하더이다. 무엇이라? 수기? 어찌 됐노? 방금 상기가 왔다 하옵니다. 그래, 순산해야 될 터인데. 상감마마, 불안하오신지요? 인부가 건강하시니 성녀를 거두셔도 될 듯 하다 하옵니다. 곧 순산 등남하셨다는 기별이 올 것이니 10년 놓으소서. 갓다문이 아니로세. 문득 생각하니 중전이 참 안 되셨지 모르겠나. 자기 일인 듯 사심없이 기뻐해주는 모습이 고맙고 안 되어서 그러하니. 중전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전 마마께 우선 태어날 아기씨 삼칠일에 입힐 깃 있는 옷을 손수 지어 입히시겠노라며 지금 그 옷을 깁는 중이라 하시더이다. 그래? 상담만 합시오. 일어나지 말라. 깨끗이 못한 곳에 어찌 연통도 아니하시고 드시옵니까? 이런 곳에 모시니 황공하기 그지 없사옵니다. 쉽게 순산을 했다 하니 마음이 놓이는 중에 더구나 왕자를 낳았다니 기쁘기 짝이 없구나. 너도 볼 겸 새 아이도 볼 겸 저급한 마음에 연통도 안 구한노라. 어디 보자. 어이구, 보아하니 이 녀석은 자손 꽤나 버치겠는걸. 가끔 수기가 왕자를 낳아주니 마치도 천하를 얻은 듯 흐뭇하구나. 자식이라곤 세자 하나뿐이기로 항상 쓸쓸한 중에도 불안하였거늘.
나라의 경사요 열성조의 음덕이구나. 모두 다 수기가 심덕이 좋은 탓으로 왕자를 주신 게야. 잘 기르도록 해라. 저는 이만극하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이곳 육상당을 앞으로는 보경당으로 고쳐 부르게 하리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금이라 하고 군호는 연인군이라 하며 당호는 양성원이라 하리라. 그리고 연인군의 어미인 수기에게는 왕비의 다음 자리요 내명부의 제일 윗자리인 빈의 칭호를 주어 착할 숙자 숙빈이라 부르게 하리라. 저는 이만극하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장희빈의 소생인 형왕 경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니 임금의 자리에 52년이나 있었던 조선조 21대 임금 영조는 바로 이 왕자다. 이 부분을 인현왕후 전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병자년에 동궁이 나이 9살이시라 관례를 행하시고 세자빈을 간택하시어 상감과 후께서 친히 뽑으시니 재덕이 겸비한 규수인즉 첨정 심호에 담임이셨다. 가례를 행하여 세자빈을 책봉하시니 나이 12살이라 덕성이 아름답고 슬기로우시니 상감과 후께서 사랑하오셔 앞에 두시고 자미를 보시니 마마 천안이 어찌 그리 처연하오십니까? 내 이날까지 욕되게 살아온 것이 한스럽고 분해 끓은다. 여섯 해 전 이리로 쫓겨날 때 기둥에 머리라도 찍어 죽어야 했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 이리로 내려앉은 지 여섯 해건 한 번 찾아주신 적이 없으니 세상에 이렇듯 욕을 보일 수 있는가. 내 일찍 찬바람이신 줄은 알았지만 그토록 부풍한설 같이 매웠어. 욕을 보인 게 어디 그뿐인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건만 세잔 빈궁 간택할 때 참례조차 시키지 않다니. 마마, 동궁 마마만 믿고 살겠노라 아니하시는지요. 동궁? 그 또한 부질없는 일.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제 짝을 찾고 보면 소용없다는 것을 몰랐고 어머니 하사하셨을 때 그때라도 뒤따라갔어야 했구만. 하오나 희망을 잃지 마시옵소서. 중정께서 6년을 폐서인으로 계실 때 중궁으로 복이 될 것을 어찌 꾸민들 꿀 수 있었겠사옵니까? 사리가 그렇고 보면 마마 또한 중궁으로 복이 되시지 말란 법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지요. 세상사 모를 일이오니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그 또한 부질없는 마마. 왜 부질없는 일이라 하오십니까? 중정께 변고라도 생긴다면 동궁 체면을 봐서라도 마마께서 중궁으로 복이 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지요. 전상궁도 참으로 답답한 소리만 하는구먼. 민씨 나보다 8살이나 아린데 내 앞에 갈 리가 있는가? 설사 내 앞에 간다 해도 나이 들어 시들고 보면 상총을 되찾는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마마, 답답한 소리가 아니옵니다. 중전 민씨 겉보기 멀쩡하나 병이 깊다는 소문이옵니다. 무엇이라? 병이 깊다니? 무릎 위로부터 허리 아래에는 영문의 모를 부스런 병으로 하여 성한 곳이 없다는 소문이옵니다. 아마도 6년의 폐궁 생활에 들었던 골병이 부스런 병으로 나타난 듯하다 하옵니다. 백약이 무효인데 병은 이미 골수에 파고들은 듯하다는 은밀한 소문이옵니다.
상감 마마께서 밤마다 내전을 지키시는 것도 그 때문에 측은하여서는 소문이 옵니다. 마마, 이래도 중궁으로 복이 되시는 것이 한갓 부질없는 꿈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중전 계신가? 예. 내 잠시 뵈러 왔다고 여쭈시게. 들어가 여쭈어보기는 하겠으나 기대하지는 마시옵소서. 그건 무슨 소린가? 혹시 몸져 늦게라도 하셨단 말인가? 옥체 미령하신 건 아니옵니다. 고요히 독서 중이시옵니다. 하오나 다만. 다만이라니? 마마시라면은 6년이나 내왕이 없던 아래 땅 사람이 졸지에 나타나 뵙기를 청하면 선뜻 들라 하시겠는지요? 들어가 여쭈어보기는 하겠으니 기다려보시옵소서. 희빈이 왔다고? 예, 천만 뜻밖에도 동궁마마 내외분을 메시고 와 잠시 뵙자 하지 무엇이옵니까? 그래. 마마, 소인의 옅은 소견으로는 저 유학한 것이 고란에 놔두는 은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뜬 소문인지를 살피려고 온 건 분명하옵니다. 그 사이 몇 차례나 문을 들라 해도 마지못해 상궁이나 보낼 뿐이던 버르장머리 없는 위인이 제 발로 찾아들었을 때야 그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메, 돌려보내란 말인가? 예, 100가지 잃는 것은 있어도 얻는 것은 한 가지도 없을 것이오니 소인이 따돌려 내치겠나이다. 나 좀 일으켜주게. 마마. 명경을 내놓게. 어서 의대도 올리게. 마마, 어쩌려고 이러시옵니까? 희빈을 박대하고 쫓으면 동궁이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한참 예민한 나이인데 얼마나 상심이 크겠는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나 얼마나 소중한 내 자식인데. 마마. 허나 희빈에게 이런 내 꼴을 보여주기 싫구먼. 어서 명경을 내놓게. 예. 아래 땅에 계신 분은 중전 마마께 예를 올리심이 당연한 일이옵니다. 희빈 장식께서는 어서 법도를 따르도록 하소서. 못들하는가? 어서 예를 올리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요, 나를 길러주신 분 또한 부모라 하였네. 어서 예를 올리게.